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앞서 예고해 드렸던 것과 같이 민주당 최고위원회 경선,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요, 지금 아주 열을 불을 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중반까지 왔나요? 반환점을 돌았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예, 그런 상황이죠. 지역을 보자면, 인천에서 시작을 해서 제주를 가고요, 경북 대구를 갔고요, 부산과 울산을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충청 남북도를 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절반 정도를 돌았네요. 다음 주에는 대전과 세종을 가고요, 그 다음에는 전라남북도를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끝나고 나면은 서울과 경기가 남았고요. 마지막 날에는 네, 재외국민 투표, 여론조사, 그리고 지금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권리당원들 이렇게까지 예, 투표를 예, 할수 있는 날이 될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맨 마지막 날 제일 표가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이게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러죠. 쭉 이어오던 사람이 막판까지 계속 선전할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죠. 자, 그런데 이 중반전으로 들어오면서 이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이 상당히 재밌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정봉주 전 의원이 독주하는 분위기였죠. 그리고 김병주 의원이 2위를 달리는 듯 했고요. 3위가 전현희 의원이었는데, 자,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지금 부산과 영남쪽 투표가 포함이 되면서, 예, 갑자기 김민석 의원이, 예, 2위로 쑥 뛰어오릅니다. 김병주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 한 가지 뒤로 밀려졌어요. 그러니까 4위였던 김민석 의원이 갑자기 치고 나오는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봉주 의원과 김민석 의원이 선두 경쟁을 벌이는 수준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요, 정봉주 의원이 1위, 뭐 지역에서 1위는 뺏겼지만 누적 투표를 해보면은 여전히 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는 양상이었는데, 네, 오늘부터는 좀 양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접전 양상으로 서서히 접어들고 있어요. 서울에 오면 또 어떻게 될지, 또 경기도에 오면 어떻게 될지, 호남에 내려가면 어떻게 될지 또 봐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정봉주, 김민석 이두 사람이 1위를 놓고 각축전을 벌입니다. 근데 뭐 1위를 누가 하든 간에, 뭐 어쨌거나 최고위원회는 크게, 최고위원 당선에는 크게 뭐 지장이 없어 보여. 재밌는 부분은 5위죠. 5위 경쟁입니다. 어제까지는 이현주 의원이 5위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이 바뀝니다. 드디어 한준호 후보가 5위에 올라섰고요. 이현주 후보가 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표 차이가 얼마 안 난다, 안 난다 하고 있었는데, 네, 결국 이 표를 뒤집은 거죠. 1, 2위 싸움도 재밌습니다만, 5, 6위 싸움은 진짜 재밌잖아요. 왜? 프로야구에서도 플레이오프 가느냐, 못 가느냐 두고, 4위, 5위 경쟁, 4위하고 5위하고 경쟁이 참 볼만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런, 그런 경쟁이 또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그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플레이오프라고 해야 되나? 네. 자, 그러면, 당대표 선거는요? 당대표 선거야, 지금, 이재명 대표가 90%를 넘느냐, 못 넘느냐, 그게 지금 관건이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를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정봉주, 김민석 선두 경쟁, 그리고 한준호 5위 입성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절반을 돌아섰습니다.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재밌어요. 이런 방식은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이 된 건데,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의 후임자, 그러니까 대선 후보를 빨리 정하려고 이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투표를 했었거든요. 그때 바로 노풍이 불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처음 시작은 1%, 2%밖에 안 되는 군소 후보였으나 경선을 진행하면서 점점 앞질러 나가기 시작했고 절대 강자로 비춰졌던 이인재를 꺾고 마침내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바로 그런 드라마틱했던 그런 방식을 지금 그대로 민주당에서는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보다는 약간 간소해졌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뭐 좀 빨리 돌아다니는 그런 양상입니다만 아무튼 이런 그 순회 경선이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좀 표박갈이를 하는데 유용하다고 하죠. 아무튼 이 활동이 지금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지지율이 90%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91%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지지율이 90%대로 떨어졌습니다. 90.41%.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지세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김부관 후보가 열심히 이재명 후보를 물고 뜯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그럴수록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나지 않는가라는 생각 드네요. 부산 경남에서 김두관 후보의 표가 그거밖에 안 나왔다라는 것은 김두관 후보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제 오늘 사이에 있었던 투표 결과입니다. 우선 경남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87.22%, 김두관은 11.67%가 나왔습니다. 김두관 같은 경우에는 남해 군수도 했고 경남 도지사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 밀양 쪽 여기 국회의원 지역구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텃밭이야. 자기 고향이야. 고향인데 지지율이 11.67%. 그나마 잘 나와서 이 정도인 거죠. 아마 김두관 후보가 지금처럼 이상한 이런 선거운동 방식이 아니라 좀 시민들의 이 눈높이에 맞는 지지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경선 방식을 택했다면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바닥을 치진 않았을 겁니다. 10%? 10%라는 건 뭡니까? 10명한테 물어봐도 한 명이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두관이라는 네임 밸류가 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지. 하다못해 박용진 같은 애도 20% 지지율을 받는데 김두관이 이렇게밖에 못한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참 답답스러워요.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 동생 때문에 그런가? 아니 누가 지금 캠프에서 이런 작전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 원래 이랬나? 이 사람도 계속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슬슬 기득권에 편입이 되는 건가요? 제잘난 맛에 살고 있나? 나 참네. 자, 아무튼 울산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90%가 넘는 득표를 거뒀습니다. 김두관은 8%밖에 안 돼요. 자, 부산으로 가볼까요? 부산에서는 7%밖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부산에서 92%에 달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죠. 부산, 경남, 울산이면 김두관의 앞마당이잖아.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도 더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모자란 사람도 이쯤 되면은 대충 감 잡겠네. 근데 아직까지도 감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 답답스럽네요. 자, 충남에서는 그나마 좀 더 나와서 9.27%, 이재명 대표가 88.87%로 조금 나왔습니다만 역시
이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북에서는 9.60%, 역시 10%를 넘지 못했습니다. 뭐 김두관 얘기는 하면 입만 아프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참 안타깝네요. 제가 계속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이래저래 뭐 집안하고도 연관이 되고 또 뭐 지연, 뭐 혈연 이런 게 연관이 있으니까 나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참 애정이 남아 있어서 애정을 딱 끊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깝네요. 자, 아무튼 여전히 아직까지 이 개딸이 뭐 어쨌다는 등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모양이죠. 아, 참. 정신 차릴 때가 됐는데, 정신을 못 차리나 봐요. 자, 김두관 얘기는 여기서 그만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 주말에 열렸던 이 경선 결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산과 울산, 경남, 충남, 충북 이 세 군데가 경선이 이번에 있었죠. 자, 그 경선 결과를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오, 자, 총 누적 득표는요, 현재 정봉주 후보가 1위입니다. 2위는 김민석 후보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의 표 차이는 2,000표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4,000표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2,000표 차이로 확 줄었습니다. 지금 3위는 김병주 후보입니다. 김병주 후보가 지금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죠. 4위는 전현희 후보.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온 것 같아요. 정봉주, 김민석, 김병주, 전현희 이렇게 지금 1위부터 4위를 차지할 것 같고요. 5위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현주, 한준호 이 두 사람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네, 오늘 한준호 후보가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준호 후보가 현재 약 100표 차로 이현주 후보를 따돌리고 5위에 올랐습니다. 야, 재밌다, 그죠? 안타까운 거는 민영대 후보입니다. 지금 꼴찌로 쳐졌어요. 강선우 후보가 7위로 있고요. 저는 민영대 후보가 좀 선전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저 민영배 의원님 분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민영배 의원님이 정말 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 많이 하셨던 민영배 의원님이 당원들한테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이게 결국에 정치라는 것이 결국에는 얼마나 인지도를 쌓느냐 이 차이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지만 참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평가는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네요. 아무튼 자 부산, 울산, 경남, 충북에서의 투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누적 투표는 현재 정봉주 의원이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개별 투표로 들어가 보면 상황이 완전히 틀려지게 됩니다. 예, 지금 투표 상황을 종합해 보면 그래요. 영남권과 충청권에서 김민석 의원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봉주 의원이 뭐 투표율에서 압도적인 1위였는데 이번 주에서는 이 김민석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를 합니다. 정봉주 후보는 영남 충청권에서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투표는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죠. 앞으로 이 두 사람의 각축전이 계속될 것 같아요. 수석 최고위원은 지금 같은 추세로 보자면 물론 아직까지 수도권과 전남, 이 호남권이 남았습니다만 김민석 의원이 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수도권에서 정봉주 후보가 상당히 지지세가 있기 때문에
막판에 또 뒤져봐야 되겠죠. 하여튼 뭐, 결국엔 수도권과 호남의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대목은 바로 이 한준호 후보입니다. 한준호 후보가 계속 6위를 유지해왔는데, 예, 이번에 오늘 5위로 올라섰어요. 아직까지는 표차가 크진 않습니다만, 지금 같은 분위기로 보면 꽤 선전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리안 시리즈보다 플레이오프가 더 혈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대목은 어제 오늘 사이에 있었던 영남과 충청권에서 투표가 어느 정도 나왔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의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제가 각 지역별로 1위를 한 사람과 2위를 한 사람들 이렇게 색칠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칸 색깔이 빨간색이 되어 있는 것이 1위를 한 거고요.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이 2위입니다. 그리고 이 연두색,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은 3위예요. 자, 어떻습니까? 예. 정봉주 후보가 인천, 제주, 강원, 대구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다가 부산, 울산, 경남, 충남, 충북 여기에서는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주에 이 쌓았던 이 득표율은 이번 주에 많이 까먹었어요. 그리고 지지율이 2위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인천, 제주, 강원, 대구에서는 2위를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현희 후보한테 2위를 뺏긴 경우도 많았죠. 자, 김병주 후보가 2위를 차지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는 압도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네요. 와, 이쯤 되면은, 오, 압도적이라고 봐야 되나?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은, 지금 중반전 이후에 김민석 후보의 선전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양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초반 이 기세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좀 안타깝긴 합니다. 좀 안타까워요. 많이 안타깝죠. 자, 여러분. 예. 자, 좀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대목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 통계 수치가 잘못됐나요? 제가 이거는 당에서 발표하는 공식 자료를 합산한 겁니다. 지금 다른 자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공식 자료를 제가 여러 차례 합산을 한 거니까 이 부분은 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현주가 5위라고요? 그런가요?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주 후보가 5위라고요? 자,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합산한 걸로는 지금 이현주 후보하고 한준 후보하고 100표 정도 사이가 나는데 합산 틀리다고요? 이현주 6위, 이현주가 5위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합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득표율이 나온다고요? 6이라고요? 자,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뭐가 좀 잘못이 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래요. 김병주 의원이 꾸준히 득표율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아, 3위를 하다가 4위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지지세가 조금,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현희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3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은 꾸준한 상황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현주 의원이 유지를 하고 있다고요. 어허, 제가 이거 뭐 합산이 뭐 잘못됐나 보네요. 확인 한번 해서 제가 합산한 거 다시 해서 다시 정정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확인해 볼게요. 이게 이두 사람 표차가 100표 정도 차이밖에 안 나서 어제까지 하고 오늘하고 좀 상황이 되네요.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이상한데? 예. 확인 다시 한번 해보고 제가 연락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두 사람 사이가 지금 100표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아직 그런데 남았죠? 수도권과 호남, 대전이 남았습니다. 대전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재미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현재 상황은 그래요. 민영배 의원이 호남권에서 얼마나 선전할 것인지, 그 다음에 한준호, 이현주의 이 승패가 어떻게 갈릴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마 경기도 경선이 결국 승패를 좌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지금 표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막판에 스퍼트를 어느 정도 할수 있는지도 좀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밤중에 뉴스. 그러면은요, 앞으로 이 진행되는 경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합산이 잘못됐다고 하니까요, 제가 다시 합산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서 제가 합산 결과, 이 전당대회 최고위원 이 투표 합산 결과가 잘못됐었다라고 확인을 제가 다시 드렸습니다. 경북 지역의 투표 결과가 합산되지 않아서 약간의 그 오차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합산을 다시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현주 후보가 한준호 후보를 약 151표 정도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네요. 보니까 이현주 후보는 부산, 울산, 경남, 충남, 충북이 아니라 여기 오기 전에 그러니까 제주와 강원, 경북 여기에서 표를 많이 얻은 걸로 보입니다. 제가 확인한 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래요. 보면은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를 다 합산을 해봤습니다. 자료가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발표된 자료를 일일이 다 대조를 해봤습니다. 대조해봤더니 이 경북 지역이 싹 빠졌더라고요. 이 경북 지역 발표가 대구 지역 발표랑 같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구 지역 발표에 경북 지역이 같이 되면 경북 걸 제가 뒤글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싹 빠져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포함해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표 정도 아직 여전히 이현주 후보가 앞서는 걸로 아직까지 5위인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딱 이게 절반을 쪼개가지고 인천, 제주, 강원, 대구, 경북에서는 이현주 후보가 한준호를 앞섭니다. 보시다시피. 그런데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한준호가 또 이현주를 앞서기 시작해요. 지금 보니까 인천에서 워낙에 많이 표를 얻어놨었기 때문에 이표 결과 가지고 아직까지 우위를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다음 주가 되면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네, 됐죠, 여러분? 네. 예. 그러면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럼 다음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순서는 이제 네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